안녕하세요. 가수 겸 배우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정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미션이 있잖아요. 네. 오늘 미션은 뭘까요? 궁금하네요. 미션 주세요. 뭔가 많아졌네요. 뭔가 되게 컬러감이 저번에 비해서 진짜 봄이에요. 확실히 화사해졌어요. 네.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자켓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화이트 자켓. 저도. 근데 이렇게 패턴 들어간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베스트는 진짜 가지고 있는 탑을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맞아요.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폴라 입어도 되고. 저는 이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셋업이네요. 이런 메쉬 소재 신발들도 색깔 벌써 예쁘다. 진짜 봄이에요. 완전 데이트 룩이 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일단 이거 하고요. 저번에 입은 또 보라색 포인트. 네. 안에 좀 더 귀요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에다가 귀엽겠다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데님으로 네. 좀 이렇게 화사한 느낌 있는 블랙으로 일단은 이 드레스 먼저 잘 어울려요, 잘 하고요. 어울려요. 이너로 얘를 입어줄게요. 아우터는 좋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해서 네 셋업인 듯 아닌 듯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살짝 굽이 있는 걸로 할게요. 네, 이쁘다. 저는 요즘 약간 이런 그 진주 펄 맞아요. 이런 애들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실버보다는 골드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제 정말요? 톤에. 아, 네. 그렇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 골드한 포인트로 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골드한 이어링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전 이거 추천. 저도 이거 한눈에 반했으니까 얘로 할게요. 첫 번째 거. 일단 진주로 포인트를 슬쩍 주고요. 귀요미로 하트 달려있는 반지로. 네. 가시죠. 오, 너무 기대돼요. 어서 나와주세요. 오! 이야, 뭐야,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나요? 코디, 네.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일단 기장감이 있는 폴라, 넥폴라가 있는 네, 그런 이너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얇아요, 소재감이. 손등을 이렇게 살짝 덮어줘요. 이 디테일이 진짜 이런 여리여리한 디테일 저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는 진짜 드레스 코디 좋아하거든요. 한 볼로 이렇게 딱 코디가 끝나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또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이렇게 드레스 코디에다가 네. 와이드한 부츠를 같이 매치해주는 거 요즘 정말 다양한 그 스트릿 패션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면서 배워갑니다. 네, 다른 브랜드의 탑을 매치를 해봤어요. 네, 맞아 맞아. 네, 소재가 다른데 톤은 이제 비슷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은 그런 톤온톤 코디를 해봤습니다. 완벽한 봄 스타일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일단 네. 이 크롭, 되게 짧은 기장의 조끼를 선택을 했고요. 안에 아까 제가 골랐던 그 와이셔츠, 또 이것도 크롭 기장이라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딱 이 기장이 맞아요. 소매 부분도 되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리고 크롭 기장을 입으면 되게 좋은 게 이런 바지를 매칭을 했을 때 다리가 상당히 길어 보이죠. 조금의 이 시크함을 더한 네. 이 신발. 시크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 사막류 무심한 느낌이에요. 듯. 오늘은 제가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무조건 여기가 보이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댓글로 좀 더 입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평소에 더 궁금하거나 좀 더 시도해보고 싶었던 스타일링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같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다음 스타일링 대결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곧 봄인데 봄 준비 정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따뜻한 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안녕.